나니는 지금 중동 최대 규모의 한류 페스티벌이 열리는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며 한류 팬들과 만나고 있는 K-콘. 한국 문화를 직접 맛보고 즐기는 아부다비의 한류 마니아들. 그래도 이들이 가장 기다린 것은 바로 스타와의 만남이겠죠. I feel excited because I'll be seeing a lot of K-pop groups and a lot of my favorite idols. K-pop 가수를 처음으로 직접 만난 아부다비 팬들. 와, 진정. 아직 콘서트가 남았잖아요. 올해도 화려한 K-콘 무대 라인업. 몬스타엑스, 더블S301, 스피카, 규현, 방탄소년단까지. 솔로로 돌아온 태연 씨와 에일리 씨도 보이네요.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요. 제 음악을 또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I will be emceeing tonight, so I'll be seeing all of you for a long time, okay? 함께 노래 부를 준비 완전 됐어요.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으로 힘찬 무대를 선보이는 에일리. 아이돌 보컬 대표 선수 태연과 규현의 감미로운 무대도 이어지네요. 이제는 춤출 차례! 아부다비를 열광시킨 댄스 공연까지! K-POP의 힘! 제대로 보여준 것 같죠? I didn't like pop before, but K-POP changed everything. You can interact with the stars. K-POP is very special for that. K-POP 팬 8천여 명이 함께한 아부다비 K-콘! 나날이 뜨거워지는 중동의 한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